그래서 이 우주에 대승밖에 없어요. 대승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대승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한 마음이 대승이다. 지금 이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본성이 있고, 여러분 마음이 시공 안에 펼쳐지면 감정이 되는 거고, 생각, 감정, 오감이 되는 거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근이 되는 거예요. 얘가 예고의 세계고, 오원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거 통하기 전에 한그 순수 본성 상태가 이니에지인데, 불교광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오행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 계율, 배품과 절제입니다. 균형, 그리고 인효, 상황과 조화, 지혜, 판단과 실천입니다. 그 조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이제 선정은 이쪽에다 그리면 될까요? 선정, 그리고 정진. 이제 이것들은 토기운이죠. 플러스 토, 마이너스 토. 그러면 오행이 그대로 육바라밀이 돼요. 요게 지금 밖으로 발동하면 이제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의 종자가 있다가 밖으로 발동하면 육바라밀. 이게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우주에는. 우주를 막 뻗어서 생각하면, 에고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시공 안에서 살아가는 에고가, 타자와 자신을 구분하는 에고가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 인과성 안에 살아가면서 보면 이 우주는 무한한 것 같은데, 벗어나서 보면, 여기서 바라보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세계는 4차원 시공간 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굴러가는 세계가. 공간 3차원하고 시간 한 차원이 더해서 4차원 세계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참나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냥 이게 한 덩어리 세계예요. 이 에고의 세계가 한 덩어리. 꿈에서 깨고 나면 꿈이 그냥 한 덩어리 꿈이었을 뿐이듯이 꿈 안에서 나와 남이 찢어져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 공간의 다양성을 느끼면서 일의 인과 내가 이래서 이런다 이래서 이런다 저기 가려면 내가 가야 된다 인과 원인을 지어야 결과를 먹는다 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공 안에 살다가 딱 벗어나면 꿈에서 깨버리면 일체가 꿈이라는 거랍니다. 꿈은 꿈인데 여러분, 꿈은 꿈인데 무슨 꿈이에요? 그냥 꿈은 아니에요. 객관적인 꿈입니다, 여러분. 현상계는 객관적인 꿈이에요. 주관적인 꿈이 아니에요, 현상계는. 그래서 내가 막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관적인 꿈이면 솔직히 사람을 죽여도 깨고 나면 어디 뭐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나요? 꿈에 사람 죽였습니다. 아니죠. 근데 현실에선 현실도 꿈이야. 그럼 누구 죽여도 돼? 이럴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객관적인 꿈의 세계입니다. 달라요. 주관적 꿈의 세계. 근데 이 현실을 주관적인 꿈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과대망상에 빠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살아가. 객관적인 세계를 되게 주관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에고가 심화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걸 보고 있지 않아요. 상황을 자기 위주로 다 해석해요. 이거 이러면 좀 심각해지죠. 사회생활 힘들어지죠. 그런데 그러건 저러건 간에 우리는 다 내가 꾸는 꿈을 보면서 살아간다. 객관적인 꿈입니다.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 인과성을 지닌 4차원 시공간의 마음의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그것도 내가 보는 마음의 세계예요. 남이 보는 세계는 난 몰라요. 근데 다내 마음에 보이는 세계예요. 내가 경험하는 육군, 생각, 감정, 오감이 일체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전부예요. 참나는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만에서 마음을 창조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우주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각자 다른 사람 마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의 법궤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한 세계 그걸 법궤라고 합니다. 각각의 법궤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를 비추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뿌리는 하나인데 뿌리는 하나인데 뿌리는 하나인데 거기서 수많은 법궤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뿌리는 하나예요. 시공을 초월한 뿌리라서 이 식물 뿌리는 파보면 나오지만 시공을 초월한 뿌리는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뿌리라는 건안 보이죠.
근데 각자 참나의 세계로 들어가 말아요. 한 뿌리는. 시공을 초월한 뿌리가 하나라는 걸 압니다. 요 세계를 살아가요. 그런데 고요한 중에, 텅 비어 고요한 중에도 진리가 선명하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면호 선생님이 말씀 잘 해주셨죠. 정중동. 이쪽은요. 동, 예, 중, 정. 이때 정이 되고 이때 통이 돼주는 건 뭘까요? 경이에요, 경. 깨어있음. 이 깨어있음, 뭐에 깨어있음이냐? 결국 육바라밀에, 육바라밀에 보리심에 대해 깨어있는 겁니다. 참나. 육바라밀 보리심이 뭔데요, 결국? 이게 참나예요. 참나이자 동시에 양심입니다. 같은 거죠, 사실. 참나가 양심이에요. 참나가 양심인 줄 알면 구공도인이고, 양심과 참나를 아직 분리해서 보고 계시면 법공도인이고, 그 차이지, 원래 참나와 양심은 하나죠. 허령지각이 그대로 육바라밀의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참나를, 참나 쪽에서 얘기하면 허령지각, 공적영지각 그대로 육바라밀의 마음이라는 걸 아시냐? 그러면 구공도인이에요. 육바라밀은 부정하면서, 육바라밀은 하근기나 하는 거, 공적영지만 얻으면 된다. 그럼 이 양반은 참나에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쓰는 것 뿐이지, 원래는 하나죠. 원래는 공적영지 그래도 그게 그대로 육바람이 돼요. 즉, 공성과 불공이 하나라는 걸 알아야 이 정중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즉, 고요한 중에 깨어있음, 고요한 중에 깨어있음이라는 거는요, 보세요. 허령지각만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 이때 허령지각, 공적영지 상태만 아신다면 아공, 법공, 도인밖에 안 되고 허령지각 안에 이 진리의 종자들이 딱 들어있다는 거 알아야 이걸 깨어서 알 수 있어야 정중동입니다. 이해되시죠? 공한 중에 불공인 줄 알아야 정중동이고 동중정은 육근이 생각, 감정, 오감이 통해서 동인데 그 중에 정 또 깨어있어요. 깨어있으니까 뭐가 돼요? 깨어있으니까 양심, 즉 보리심. 자, 이때는 상대적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요때 깨어있을 때 느끼는 양심, 정중동에서 갖고 있는 양심은 절대적 보리심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보리심. 요거는 시공 안의 보리심, 상대적 보리심. 뭡니까? 육바라밀의 보편 법칙을 구현하는 거. 절대적 보리심, 육바라밀의 근본 종자를 품고 있는 거. 허령지각 안에. 유교랑 불교랑 같아요, 지금. 구공에서는 차이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덩어리예요. 그게 다해서 유교도 뭐예요? 다해서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본성과 감정 해서 일심 한마음. 불교도 본체와 작용 한마음. 본체 안에 상이 박혀있다. 형상이 들어있다. 체상용 한마음. 이게 대승기신론. 체용 해서 한마음. 이게 유교. 그리고 체 안에 이니에지의 본성이 들어있다. 유교. 유교식은 지금 뭐죠? 그러니까 그 본체를 본성으로 보면 아무튼 허령지각과 본성과 감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해서 한마음. 불교는 이 공적영지와 육바라밀의 형상과 육바라밀의 실천이 최상용으로 하나로 돌아간다 해서 이 대승불교.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그냥 그림은 똑같아요. 설명만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지. 그림은 똑같다고요. 이 그림이에요. 허령지각 안에 이니에지 육바라밀의 종자가 들어있고 그 종자가 발현되면 현상계가 펼쳐진다. 이게 대승이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 이상하게 설명하는 대승은 여러분 많이 구제해야 대승, 소승은 자기만 구제하니까 소승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대승, 소승 구분 못 하시는 겁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나눌 땐 그렇게 안 나눠요. 대승이 뭐냐? 출세간의 시공을 초월한 본체와 세간의 시공 안에서의 생멸의 작용이 중생심인데 이게 통합해서 중생심이자 그대로 이게 일심이다. 한마음이다. 내 마음이 그대로 우주요. 내 마음 안에 체상용이 다 들어있다. 그게 대승이다. 체가 크니까 위대하니까 본체가 위대하니까 대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육바라밀의 형상이 위대하니까 체대요. 상대요. 그 작용이 위대하니까 용대. 체대 상대 용대니 대요. 이 한마음이 그대로 돼요. 한마음 타고 우리는 진리의 이 세계로 가는 거니까 탈승자 승이다 해서 대승기신론에서는 대승이 뭐냐? 한마음교라는 거예요. 한마음 따르자는 게 대승이다. 한마음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남의 마음이 있으니 내 마음을 작을 것 같죠. 타자들이 있으니까 내 마음 작은 것 같지만 초월해서 보면 다 참나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참나란 본체가 위대하고 참나에 들어있는 육바라밀의 종자가 위대하고 그 형상이 위대하고 그 작용으로서 여러분 마음도 다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내 중생심도 위대한 거예요. 참나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위대한 내 중생심을 타고 가는 이 길이 보살도다. 이러니까 이 대승에 상대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교랑 다르지 않다. 유교도 똑같다. 그 유교 여기 옆에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그럼 이거 다 경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보세요. 희노애락이 있건 없건 육군이 작동했건 안 했건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항상 양심에 깨어 있으면 돼요. 양심에만 깨어 있으면 돼요. 자, 고요한 중에도 내 양심의 근본 원리를 보고 있어요. 움직이는 중에 양심의 보편 법칙을 실천하고 있어요. 끝. 그렇죠? 무조건 양심. 그래서 왕양면 같은 경우는 이걸 그래서 자기 교리는 딱 하나입니다. 아까 한마음교가 대승 귀신론의 결론이었다면 왕양면 선생 같은 유학자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양지가 양심이거든요. 희노애락 미발이건 이발이건 어디서나 양심을 이룰 것. 양심을 구현할 것. 미발이면 미발인 대로, 이발이면 이발인 대로 양심을 구현할 것. 이게 치양지가 끝이에요. 왕양면 학설은 끝이에요. 주자는 경 하나로 끝낸 겁니다. 자나깨나 경. 원불교, 자나깨나 무시선, 자나깨나 선, 자나깨나 경. 대승기신론은요, 요 미발, 이발 경을 뭐로 나누냐면, 아무 일 안 할 때는 지, 움직일 때는 관, 지관 쌍수. 대승기신론. 그래서 움직일 때는 삼매, 일체가 본래 열발인 줄 알고 삼매, 움직일 때는 선악을 정확히 꿰뚫어 볼 것, 선악을 관할 것. 그래서 정해 쌍수 가지고도 대승기신론은 끌어내요. 정해, 정해 쌍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해 쌍수만 잘해도 일주보살만 돼도 선정과 지혜만 작동해도 그게 이제 구공을 지향하기만 하면 올바른 길로 접어드시는 거예요. 정해쌍수에서 육바라밀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나중에 원만하게 꽃이 피면 일지보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쌍수 가지고도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치양지도 같은 말이고 경도 같은. 다 형이상 형이하 출세간과 세간에서 자유자재로 살아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우주의 전부인데 여러분 우주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올바르게 살 거냐 이것만 연구하셔야 돼요. 남 탓하지 말고. 남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건 그분의 우주니까. 여러분 우주가 답이 안 나오는데 남의 우주를 어떻게 도와줘요? 뭐 급한 건 도와야겠지만, 근본적으로 못 도와줘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우주를 바꿔가지고 다른, 왜 내 우주는 다른 사람 우주에 또 비춰지니까. 내가 원만하게 도를 개척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도를 걷는 걸 보고, 따라서 걷게 됩니다. 그러면 도가 확장된. 여러분은 도를 개척하실 생각을 해야지 확장부터 먼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막 남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못했으니 보살도를 자식 너는 해라 하고 막 어렸을 때부터 끌고 학당에 막 데려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의대 보내게 난 의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자녀를 왜 의대에 놓으셨어요? 제가 의사가 소원이었거든요.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녀 소원은 뭐래요? 아, 그게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 안 하던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리한 확장입니다. 나부터, 아, 내 소원은 내가 이뤄야지 자녀한테 그걸 강요해요. 근데 보편적인 길이라면 이제 권해볼 수는 있죠. 그럼 내 나부터 먼저 보편적인 길이면 왜 여러분 안 걸으세요? 여러분부터 걸으면서 여러분 우주가 바뀌려면 여러분이 걸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빼고 다 보살이어도 여러분 혼자 괴로워요. 이해되시죠? 옆 사람들 다 여유로워도 여러분 혼자 막 그러면 지옥골 헤매야 돼요. 보살들 옆에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우주는 자기가 개척해야 돼요. 자기 우주가 지금 지옥의 육도 윤회 중에 지옥에 처해서 괴로운데 지금 뭐 다른 거 신경 쓸 새가 있으니까 내 우주를 어떻게 극락으로 바꿀 거냐 이것만 생각해야지. 여러분 경험하는 거는 여러분 한마음의 본체와 작용일 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꿈에서 꿈도 작용이고 현실도 작용이고
현실도 또 하나의 객관적 꿈으로 작용이고, 꿈은 주관적 꿈으로서 작용이고, 꿈도 없는 잠은요, 그때는 제일 본체에 가까운 상태에 들어가 있다가 한 생각 일어나면 다시 작용이 펼쳐져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마음, 일체는 한마음뿐이다. 중생심이 그대로 이 일심이다. 이게 엄청난 사상이에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거 어떻게 접근하지 아세요? 중생들의 다양한 마음이 한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며 살으라는 거다 해가지고 되게 서구 학문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원효를 다, 원효의 주장에서도 다 대승기신론도 그렇게. 그래서 야, 우리가 드디어 원효를 살려냈다. 원효를 완전히 죽여놨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이게 한마음이라는 게 뭔 소린지. 여러분도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시죠. 온 우주가 제 마음에 지금 들어와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똑같은 게 비치고 있죠. 저랑은 좀 다른 모습이겠지만 객관적인 세계들이 다 우리 마음에 비춰서 우리한테 의미 있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관리하는 건 경 깨어있는 건 육바라밀의 마음이고, 육바라밀 중에 선정과 지혜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선정과 지혜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반야바라밀이 고요한 중에 정중동은 반야바라밀로, 동중정은 나머지 바라밀로 해서 이걸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 반야, 쌍운이 극치입니다. 일주보살은 정의 쌍수 안에도 이 맛이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반야 방편, 방편이 덕입니다. 덕해 쌍운으로 가야 여러분 육바라밀을 원만히 구현하면서 세간과 출세간을 다 아우르게 돼요. 이 반야라는 게 뭐겠어요? 반야 방편 쌍운, 덕해 쌍운이라 의미하는 건요, 고요한 중에 근본 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편은 따로 해주는 게 그걸 보편 법칙으로 실천하는 거는 실제 나머지 덕목들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섯 바라밀. 그래서 육바라밀 안에 세간 출세간을 다 설명하는 방식이 덕해 쌍운, 풀어서 말하면 반야 방편 쌍운. 근데 그 기초가 어디 들어있어요? 정해 쌍운에 이미 들어있어요. 보세요. 선정에만 잘 들어도 여러분 참나 접속 가능해지죠. 그럼 그 선정 속에 들어가면 참나랑 접속이 가능하고, 지혜를 얻으시면 여러분 뭐가 자명한지 찜찜한지 판단하시겠죠. 그럼 아공, 복공, 구공을 정해 쌍수로 하나씩 닦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 쌍수 안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 쌍수만 얻은 일주보살도 이미 열애의 종자를 얻어서 참나 안주는 했으니까 일주만 돼도 일주도 일종의 초발심이다 해서 일주를 초발심으로 보고 많이 풀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일지가 초발심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지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저도 다른 데서는 못 봤어요. 다 일주를 초발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주 이후 지금 교학체계에서는 일주 이후 뭐가 있어요? 10주까지. 그럼 10주 이후는 일행이 있어서 10행. 그 다음 일회향이 있어가지고 다시 10회향. 그 다음 일지거든요. 일지랑 일주가 이 정도 레벨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는 다 아니다. 다 같은 거다. 10주가 10행이고 10회향이 10지다. 같은 거를 화엄경에서 나눠서 써놓으니까 이놈이 서열이 돼가지고 일주부터 한참 닦아서 일지 온다고 알고 있고, 일주가 화엄경에서 원래 일주 이름이 초발심 줍니다. 그러니까 일주가 초발심 주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일주가 초발심이구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화엄경의 일주는 일지로 봐야 된다 이 주장이고요. 그래서 구공 차원에서 저는 초발심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문하고 정확히 해석이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은 예전에 대승기신론부터 초발심을 일주로 보고 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좀 오류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일주를 초발심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정해 쌍수만 해도 대단하다. 그런데 결국은 반야방편 쌍수로 가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근데 요거 하나만 제가 풀어드릴게요. 아까 요청이 있어서. 이 미발일 때 주, 이발일 때 제, 요 의미만 한번 풀어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아까 미발 공부가 뭐죠? 전, 천리. 이발 공부는 뭐죠? 거,
딱 안 나오시네요. 거인욕, 전철리 거인욕. 유교는 좋아요. 딱 단어, 딱 숫자까지 다 맞춰놔서 외우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해놓습니다. 자, 주제하다. 우리가 주제자 그러죠. 주제하다. 이 허령지각이요. 허령지각, 공적영지가 우주를 주제합니다. 공적영지, 참나가 우주를 주제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면허 선생님이 공적영지가 우주를 주제하는데, 허령지각이 우주를 주제하는데, 주는 미발시에 희노애락이 발동 안 했는데 이니에이지의 천리가 온전히 갖춰져 있는 게 고요한 중에, 고요한 중에는 이 마음의 주인이 되고, 고요한 중에는 이 본성을 통해서 희노애락 미발 상태에서도 이 주인이 된다는 거는요, 본성이 딱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확립돼 있어요. 이니에이지 신이 확립돼 있는, 허령지각이 이니에이지 신을 직관하고 있는 상태가 우주의 주인, 모든 일의 주인, 마음작용의 주인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는요, 실제로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다스리기는 뭐죠? 인욕을 제거해야 다스린 거죠. 양심 51%를 실천해야 다스린 거죠. 이쪽은 양심의 근본 원리를 품고 있어야 다스린 거죠. 아니, 주인이 되는 거죠. 근본 원리를 품고 깨어있는 상태가 정중동의 주인 상태고, 어디까 욕심에 안 끌려가고 양심을 구현하는 게 동중정의 움직이는 중에도 고요하단 말이에요. 고요하게 양심의 진리를 구현하고 있어요. 그게 다스린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나가 그냥 참나로 끝나면 안 되고, 참나가 불교식으로 해볼게요. 참나가 육바라밀의 원리를 보존하고 깨어 있는 상태가 주인 상태. 여러분 그 이 마음의 주인이 확립돼 있는 상태고. 그 마음이 작용해가지고 맡아서 다스린다는 경지는 양심은 살려주고 욕심은 제압하는 그 현실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때 다스렸다라는 소리. 실제로 다스리다, 제, 다스릴 제자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하다는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참나가 여러분 우주를 주제해야 됩니다. 고요할 때는 육바라밀의 원리를 직관하고 품고 있어야 되고, 움직일 때는 육바라밀을 현실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안 해야 됩니다. 법공도인들은 이래요. 법공도인들 돌 얻어서 뭐 하십니까?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 그럼 구공도인이 볼 때는 그거는 소 돼지도 다 하거든요. 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습니다. 아, 우린 깨워서 한다. 일체를 참나작용으로 보고 한다. 알겠는데 그거는 소돼지다 하는 거라고요. 다. 그럼 구공도인은 뭐가 다를까요? 구공도인은 뭐 하냐? 자명함은 하고 찜찜함은 안 한다. 자명함은 먹고 찜찜함은 안 먹는다. 자명 찜찜이 들어가줘야 구공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금수나 다를 게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금수나 다를 게 없다고요. 자명함을 하고 찜찜함을 안 한다, 이게 안 나오면, 예수님이 다 해서 예수님 같은 대보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왜 태어나셨나요, 예수님? 하느님 뜻을 실천하려고. 그 얘기 뭐예요? 자명한 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찜찜한 거 안 하고 자명한 거 하려고. 구공도인들은 다 같은 얘기합니다. 법공도인들도 다 같은 얘기합니다. 법공도인들은 일체를 참나작용으로 보니까 이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분은 더 잘할 필요가 없어요. 육바람밀도 더 잘할 생각이 없습니다. 법공도인들은 일체가 참나작용이니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거 안에 우주의 도가 다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법공 마인드로 우주를 보면 일체가 참나작용이고 일체가 꿈인데 꿈속에 뭔 귀한 게 더 있고 다 꿈은 꿈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 요거 하나 내가 깨워서 나의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살아가면 그뿐인 거예요. 여기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다 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따로 육바라밀을 더 안 닦아요. 되게 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강추입니다. 그렇게 일단 사세요. 아니 이 정도 자유도 못 누리신 분이 구공을 논하면 안 돼요. 법공도인들도 다 얻는 자유예요. 법공도인들은 일단 생사 문제에서 해결됩니다. 일체를 참나작용으로 보니 내가 뭐다 할 게 없어요. 다 맡겨버려요, 주인공한테. 대행스님, 뭐 무슨 경어, 만공, 대행. 경어스님 제자가 만공이고 만공스님.
그또 방아남 스님이고 망공이고 방아남 스님 제자가 또 대행 스님이잖아요. 아무튼 경어 망공 뭐 방아남 뭐 수월 해월 다 법공도인들이십니다. 일체를 주인공한테 맡기고 살아간 달인들이세요. 우주에 더 잘할 걱정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자 몰라 상태입니다. 참나로만 현존하세요. 더 잘할 게 없습니다. 이미 완벽합니다.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만 알고 그냥 인연대로 사세요. 선이 오건 악이 오건 인연대로 사세요. 깨어서만 사시고 일체가 참나 작용인 줄 알고 더 바라지도 마세요. 과거도 미래도 집착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세요. 이게 법공도인의 경지예요. 죽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아보세요. 하루만 살아보세요. 죽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그럼 이 공부는 구공도인 되면 이렇게 공부 안 합니까? 아니요. 구공도인도 똑같이 미발 공부는 다 똑같아요. 몰라 하고 이렇게 살아요. 다만 관점이 달라요. 그렇게 사는 중에 육바라밀을 구현할 뿐입니다. 자명함은 하고 찜찜함은 안 할 뿐입니다. 육바라밀 하나만 더 들어간 게 구공도인입니다. 일단 법공도인의 그 초연함은 똑같이 갖고 있다고요. 그 초연함에서 멈춰서 그렇지. 법공도인들은. 근데 육바라밀을 제가 위기를 왜 드리냐면 육바라밀 구공도인을 제가 얘기하면 아 난 법공보단 구공을 해야겠다. 욕심 세우시는 건 좋은데 서원하시는 건 좋은데 육바라밀 잘할 생각이 늘 마음 상해 있고 이 긴장 초조 왜 육바라밀이 안 될까. 좀 1년을 했는데 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왜? 아 내가 많이 인격으로 닦인 것 같은데 오늘 또 자녀랑 대판 싸웠어요.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 죽겠고. 자, 육바라밀에 너무 처음부터 신경 쓰다가는요, 못 합니다. 자괴감만 잔뜩 안고 가야 돼. 그럴 때 구공, 아공, 법공의 도인이 갖춰야 기본적인 소양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육바라밀 이렇게 힘든 거다라고 아셔야 돼요. 아공, 법공에 먼저, 홍범 14조 중에 앞부분을 먼저 다지시고 다시 육바라밀로 진격하세요. 육바라밀을 향해. 이해되시죠? 육바라밀 해보다 안 되면 바로 아공 법공으로 도망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마음 추스리고 또 들어가고 마음 추스리고 일체가 참나작용인데 뭐 어때? 하면서 껄껄 웃고 다시 육바라밀 들어가야 됩니다. 낭패 보면 다시 나오시고 자괴감 다시 내려놓으시고 몰라 하고 막 이렇게 마음 다시 평온하게 해가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안 하면 육바라밀이 안 돼요. 억지로 하는 육바라밀 바리세파식 육바라밀은 어떻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도는 구공의 도는 그런 식으로 닦는 거 아닙니다. 아공 법공에서 발출되는 거예요. 법공까지 이룬 양반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게 육바라밀인데 억지로 끌어내는 육바라밀을 하시다 보면요, 육바라밀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까지 생겨버려요.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어요. 그게 아니고 초심으로 돌아와서 모든 걸 주인공한테 맡기고 인생 자체도 맡기고 쉬실 수 있어야 돼요. 쉬는 중에. 자명하다는 느낌이 들면 육바라밀에 맞는지 점검해보고 맞으면 해버릇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실력이 은연중에 늡니다. 근데 빨리 늘어야지 하는 순간 여러분 아공이고 법공이고 다 날아가고 이제 육바라밀 도덕군자 돼야 된다는 막 미담의 주인공이 되려고 막 악을 쓰는 상황이 꼼수를 부리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럼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빠지게 돼 있어요. 한번 막 대자대비한 마음이 우연히 동해서 도와줬더니 도와달라고 사람들이 막 오면 도망가시게 돼 있어요.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날 어쩌다 그런 거예요. 이실직고 하고 튀게 돼 있어요. 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감당할 만하게 역량껏 하셔야 돼요. 허세 부리지 마시고. 육바라밀 공부는요. 세세생생 조금씩 늘 생각하시면 돼요. 법공까지는 빨리 가시라니까요. 대신에. 법공까지 가면 여러분 이미 물건 팔러 온 사람 같나요? 제가 여러분 이건 여러분 거 바로 됩니다. 지금 바로 사실 수 있어요. 바로 사실 수 있어요. 초발신까지는 바로 배송됩니다. 저기까지 확보해 놓고 놀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아도 일체를 참나작용으로 보고 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놀아야지 현상계에서. 그럼 최소 경어 망공 스님의 위치는 된다니까요 여러분. 싫으세요? 죽을 때 최소 마하르시 최소 망공 이러고 가실래요? 아니면 아 아공이나 할걸 하다 가실래요? 구공한다고 괜히 설치다가
마음만 상하고 인간관계 끊어지고 아공이 날 걸 이러고 가실래요? 이거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아공 복공을 먼저 여러분 걸로 만드시라. 참나만으로 만족할 때 아공, 그리고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볼 수 있을 때 복공, 이 정도 해놓으면요 일단 자유가 와요. 그래서 초견성만 해도 일단 자유가 와요. 자기 문제는 해결돼요. 뭐냐면 일단 내 마음에 생사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나름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법공의 지혜가 그걸 만들어줘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이 되게 자비로워져서 어느 날 되게 자비로워지고 막 그 평온해지고 막 신령해지는 날이 올 것 같죠? 안 옵니다. 명상할 때 조금 평안하고 명상할 때 조금 지혜로워져요. 깨어있지 못할 때 다시 에고의 탐진치의 허용도리 속에 빠져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뭐 이건 성인도 다 똑같아요. 다만 성인들은 계속 깨어있을 뿐이에요. 깨어있기 때문에 평온이 흐르고, 자, 그런데 성인들도 계속 깨어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평온만 흐르지 문제 해결할 방법이 안 나오면 다시 탐진치의 늪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온 속에서 성인들은 평온 속에서 지혜를 갖고 있어요. 뭔 지혜를 갖고 문제를 푸냐? 아공, 복공, 구공밖에 없어요. 이 지혜를 투철히 곱씹어서 아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류는 알아야 구원돼요. 바로 평온과 대자대비한 마음이 오지 않아요. 인류는, 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알아야 돼요. 투철히 알다 보면 에고가 거부할 수 없게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살게 돼요.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다른 수를 기대하시면 여러분 그 수행은 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어느 날 내가 대자대비해질, 수행을 하다 보면 대자대비해질 거야? 전지전능해질 거야? 아니에요. 에고의 탐진치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씩 계속 자명한 거를 명상을 통해서, 명상으로 일시적으로 평온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지혜, 자명한 지혜를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탐진치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기술이 생겨가지고 탐진치를 조금씩 탐진치는 끝없이 올라오는데 그 거대한 탐진치의 소용돌이에서 배를 어떻게 안 자빠지게 운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얻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인 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평온한 바다를 기대하시고 수행을 하시면 그건 영혼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고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대자대비해도 지금 막 감동, 막 은혜 받았어. 나가면 바로 탐진치가 여러분을 기다렸다가 탁 채가버려요. 그런 기분 아니세요? 와 하다가 탁 채가버려. 눈에 욕심나는 물건 하나 보는 순간 나는 다시 욕망의 노예가 돼요. 그렇죠? 여기 딱 나갔더니 그냥 뭐 이상형이 탁 지나갈 수도 있고 진짜 내가 원했던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탁 채가버립니다. 바로 탐진치에 탁 빠져들어요. 좀 전에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빠져들어요. 좀 전에 참 평온하고 좋았는데. 우리 매일 그러잖아요. 아침엔 참 평온하고 좋았는데 벌써 이제 마음의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사소한 몇 개의 트러블이 겹치니까 그냥 지옥문이 열려요. 따로 오면 편한 아무 일 아닌 게 동시에만 와도 지옥문이 열립니다. 동시에 두세 군데서 연락 오니까 지옥문이 열려요. 따로 만나면 다 좋은 일들인데 같이 겹치기만 해도 지옥문이 펼쳐져요. 좋은 일이 동시에 와도 지옥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는데 여러분이 안심하면 안 되고 여러분 에고 믿으시면 안 돼요. 좀 많이 사람다워졌나 하는데 저 밑바닥이 탁 올라오면 여러분 감히 들여다보지도 못할 어둠이 여러분 내면에 있어요. 무의식 안에 어마어마한 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발동 안 하니까 요 정도로 사시는 거예요. 다 발동하면 여러분 못 살아요. 근데 저 어리석은 분들이 그 무의식에 있는 거 캐려고 수행하는 분이 있어요. 건들지 마세요. 함부로. 심연이 있습니다. 어둠. 그나마 그 어둠 중에 일부만 드러나서 살고 계신 분들이 수행해서 무의식을 꺼내야 된다고 막 꺼내시다 보면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는 하늘이 겨우 덮어졌는데 지각해가지고 막 난리 나는. 캐지 마세요. 나올 때 나오는 거 가지고 수행을 해서 역량을 키워가라고 하늘이 도와주는 요만큼만 상대해 요만큼만 해 이렇게 오는 대로 그만큼 닦는 중에 육바람의 실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실력이 커지면 좀 더 큰 문제도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절대 여러분 편 아니에요. 이성이, 지성이,
투철하게 진리를 인가해 줘야 감정 겨우 챙겨서 가는 겁니다. 감정은 바로 순식간에 여러분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탐진치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치라. 지혜를 계속 붙잡고 계시면 겨우겨우 탐진을 막아서 갑니다. 제가 경험한 공부는 그래요. 저기 쉬운 공부가 없어요. 그런데 아공복공에 그런 평온도, 평온과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이 험난한 탐진치의 바다를 뚫고 가시겠는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아공복공이 주는 그 처연함과 평온과 그 지혜로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육바라밀을 쟁취하실 수 있을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함부로 육바라밀 한다고 덤비셨다가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꼭 하세요. 내면에서 별로 막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날은 또 기분 한번 내보세요. 찰나보살 기분 한번 딱 내보세요. 아, 이 맛이구나. 이렇게 작은 성취들은 쌓여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보고 덤비시면 안 돼요. 내가 좀 하는데 하시는 순간 바로 실족합니다. 그래도 하는데라는 느낌이 들어도 참나한테 맡기고 쉬시고, 못하는 것 같아도 참나한테 맡기고 쉬시고, 이렇게 계속 참나에 의존해 가는 공부를 하셔야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지금 고민하고 계시면 일단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다. 일단 참나한테 안 맡기고 계신 거예요. 에고가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지금 아버지 잠깐 비켜주세요. 저 고민할 게 좀 있어요. 절 평온하게 만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격이랑 똑같아요. 무조건 맡기고 쉬셔야 돼요. 고민을 5분 이상 들고 계시다는 건 지금 아공복공하고 거리가 그만큼 멋인 겁니다. 맡기고 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앞으로 수도 생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패를 결정해요. 성패. 방향이 잘 가고 있냐도 결정하지만 성공할지 실패할지 참나한테 얼마나 맡기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문제 안 풀리는 게 태산이어도 참나한테 맡겨버렸한 분은 죽을 때 어떻게든 도인으로 가실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맡긴다. 지식은 많은데 안 맡긴다. 그러면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꾀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는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꿈에서 탐진치의 무서움을 혹독히 맛보고 계시지 않나요? 이걸 주관적인 꿈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객관적 공식에 맞게 해결해요. 근데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게 중용에 써 있습니다. 중용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본성은, 우리 본성은 본래 에고가 없이 정성스러워서 이니에지의 그런 진리의 광명 밝으며 우리의 이 그 에고를 다스리는 교육은 먼저 밝게 만들어가지고 양심을 실천하게 만든다. 성에서 명이 나오게 우리 본성은 정성스러워서 광명한데 우리 에고가 받는 교육은 먼저 밝힌 뒤에 정성스러워지게 유도한다. 이게 뭔 중용에 나와 있는 도리예요. 에고는 먼저 밝게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못해요. 모르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자들이 소크라테스 무지가 악이다. 알면 죄 안 짓는다 사람은. 공자님 대학에 경물치지 성의정심이에요. 먼저 지혜를 얻은 뒤에 정성스러워지는 게 공식이다. 근데 여러분 바로 정성스러워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철저히 알아야 돼요. 아공복공 연구하고 경전 연구하고 여러분한테 온 모든 상황에서 자명이 뭐고 찜찜이 뭔지 끝없이 읽어내는 중에 성실해집니다. 그런데 먼저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아요. 정성스러워져야 또 밝아집니다. 이 정성스러움이 명상이에요. 명상을. 그래서 유교 선비들이 경 얘기하는 거예요. 경해서 정성스러워져야 진리가 뭔지 알게 되고 진리를 실천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경은 지혜도 실천도 다 경해서.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정에서 지혜 나오고 지혜에서 나머지 바람일들이 나옴.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시간 날렸네요. 5분 쉬고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